노래. 자, 레카 선수 대 론 울프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카 선수 시그니처죠, 거의 이제 조커 복장은. 자, 먼저 시작은 론 울프 선수가 잘 긁어줬는데 피 다 따라왔어요 벌써. 연각 두 번, 기상기까지. 이제 연각이 히트시킨 다음에 상황이 시즌2 때보다 좋아져가지고, 와 이거 잘 띄웠죠 되게. 센스있게 기상오퍼로 띄워주는 롤 울프 선수. 거리도 좋아요 둘 다. 침착해가지고 방금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어퍼를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레커 선수. 어서트 연각, 연각 두 번 쌍손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아 압박이 너무 벽이 또 몰렸다 보니까 쉽사리 내밀 수가 없었어요 로닝프 선수가. 어퍼 아 찍어주고요. 아 레카 선수 압박이 되게 좋아요. 근데 로닝프 선수도 지금 닉네임은 그 좀 처음 보는 분인데 그 센스가 있어요 지금 한번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이거 기상 카운터 한번 노려봤는데 레카 선수 지금 침착하게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변수까지. 오리발 로눌프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연각을 너무 지금 그 의식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잘 안 나와가지고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슬래지랑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번 판은 분위기 좋은데요. 와 센스. 이번엔 기상 카운터를 레카 선수 쪽에서 먼저 심리를 걸어봤는데 그것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로눌프 선수. 양각 들어가고 와 또 기상하단 들어가면 벽까지는 못 가지만. 아 심리 와 양행 다 잡았죠. 아 이번에도 히트해주면서 오 이렇게 되면 오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각 아 이제 연각 막은 다음에 확실히 진짜 상황이 많이 좋아졌네요 드래곤오프한테. 아 그렇게 완벽하고요. 와 이거 로눌프 선수가 아까부터 기상 어퍼를 진짜 예리하게 잘 노리고 있거든요. 아, 걸렸고요. 이거 스크류 되는 거였는데 미스 한번 나고. 아 이거 콤보 잘 넣으면 끝나죠 이거. 레카 선수가 먼저 1점 가져갑니다. 와 로눌프 선수 정말 잘했는데 좀 아쉽겠습니다. 로우가 좀 병맵에서 되게 좀 빛을 발하는 좀 캐릭인데 무한맵이라 이제 두 분 기본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 레카 선수 대 철복가 선수 매치 포인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무서운 기술을 쓰면은 레카 선수는 딜캐를 합니다. 로우 파크가 이게 뜨는데 모르고 못 띄우는 분들이 또 은근히 있거든요. 레카 선수 이번에는 조커 코스튬이 아니네요. 아 커킥 센스 좋았죠. 연각 나오는 타이밍 노리고 한번 둘러본 것 같습니다. 아 좀 거리도 좋아요 두 선수다. 아 이게 카운터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미스 한번 나고. 와 철부갑 선수 어 레이지는 아직 팔려놓고요. 아 아쉽네요. 이게 로우가 레이지 드라이브 심리가 그닥 좋은 편이 아니라서 레이지 자체를 소모하는 것도 괜찮았을 건데. 먼저 한 세트 가져가는 레카 선수. 와 되게 연각이 잘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철복가 선수한테. 연각을 되게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자 풀어주고 연살 이후에 심리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와 이렇게 완벽합니다. 오다 맞으라고 어퍼를 씌워봤지만 기다렸고요 레카 선수. 어설트 지금 철복갑 선수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 레카 선수 기본기에 조금씩 말려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그 승자조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로우 입장에서는 좀 더 막장으로 이지를 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슬라이딩을 한 5번 정도 하다가 드래곤 오퍼를 한다든지. 아 딱 이거죠. 로우는 알면서도 막기가 힘든 게 이 슬라이딩 기술이 있어서
지금 이미 조금씩 말려들고 있어요. 레카도 이렇게 오다가 오다가 맞아라 한번 걸리고 와 마무리됩니다. 한번 제가 로우 슬라이딩은 정말 물건인 것 같아요. 이게 막혀도 그렇게 아프지도 않거든요. 근데 또 때리고 나서도 추가 심리가 있어서 꿀밤 한번 깔아주죠. 아 슬라이딩 이번에 막혔죠. 이게 진짜 그냥 작정하고 계속 그러니까 막 그 기상하지 말고 계속 하단을 걸면은 또 쓰겠어 이런 심리가 걸려서 맞게 되는데 이게 조금씩 참았다가 쓰면은 의식해서 맞게 되는 것 같아요. 레카 선수 피가 더 많아서 지금 침착합니다 아주. 와 이거 큰 하단인데 걸렸어요. 이렇게 되면 피는 역전하게 되는데 레이지 켜지겠죠. 오 막타가 안 들어가서 살았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시간을 버티는 선택을 하고 있는 철복갑 선수. 그게 독이 될지. 어 레드 소모하고 와 방금 정말 운 좋았어요. 방금 정말 운 좋았어요. 저게 이제 그 마우트 걸리게 되면은 못 푸는 잡기였는데 방금 살짝 팽쳐지면서 백대시가 돼서 피해졌습니다. 철부가 좀 분위기 가져오고 있어요. 점점 은자 선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설츠를 맞아버리면서 콤보 완벽하게 때려주는 레카 선수. 와 여기서 썬머가 나오다니. 와 정말 목숨 걸고 쓰는 거거든요. 로 입장에서는 은자 선수 불러내나요? 불러내나요? 아 이거 못 풀죠. 둘 다 마지막 심리에요. 마지막 심리에요. 누가 먼저 때리지? 밟았어요. 보통 저기서 영각 아니면은 오리발? 뭐 어설트 심리인데 밟아서 바로 끝내버립니다. 와 저는 은자 선수 이제 불러내나 싶었는데 아 어림도 없었징. 자 불방구 팀이 아 은자 버스 팀이 2-0으로 먼저 4강에 진출합니다. 아이고 복장 아이고 왜 까니. 자 소버 선수 대 외과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 팀이 만난 지는 정말 운이 없지만 거의 결승급 경기라도 경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네요. 방금 그게 원래 딜캐가 있는 건데 소버 선수가 생각하고 딜캐를 안 했어요. 이거 그백 거리가 이제 좀 생겨버려서 아 마무리되고 이거는 외과님 기가스 유저십니다. 예. 아, 자 오리발 히트 시키고 어 슬라이딩 거쳤는데 방금 4응을 한 것 같은데 4응이 1타가 안 나갔어요. 아 캔슬할 걸 예상했는지 원투로 먼저 질러버립니다. 서버 선수 둘 다 거리 조절 장난 아니죠. 들어갈 듯 말 듯 참고 있어요. 한 번 허철하는 느낌으로. 와 방금 저 폴 호밍기를 바로 보자마자 딜캐를 시도했는데 조금 늦었네요. 서버 선수가 보자 풀어주고 슬라이딩 같은 피예요. 같은 피지만 같은 피였는데 아니게 되었습니다. 영각 거의 뭐 드라곤 오프 유저들 인사죠. 와 낙엽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지만 어 딜캐 아쉽고요. 와 스크류 센스있게 시켜주고 저 콤보 찍어주고 심리. 아 이거 이번 판 심리는 외과 선수가 정말 좀 우위에 있었네요. 낙엽 한번 히트하면서 그러니까 짠손까지 이제는 거의 개길 수가 없어요. 영각 히트한 다음에 드래곤 오프가 워낙 유리해져서 그 마이너스 1에서 1프레임이 좀 풀리게 되는 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드래곤 오프 되게 상향이 돼서 아 이질풍 살짝 늦게 했어야 되는데 아, 좀 아쉽고요. 아 이렇게 너무 아쉬운데요. 3 들어가는 거였는데 벽에서 아 빠져나오고 싶은데 또 힘들죠. 폴의 압박이 좀 끝났죠 이거는. 아 방금 잘 질렀는데 소보 선수도 만만치 않게 레이지 아치를 잘 질렀어요. 그래서 소보 선수가 먼저 1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소보 선수 대 샤인 선수 매치 포인트 경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샤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1때부터 리리로 워낙 유명하신 유저분이시고, 소보 선수는 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들 이제 한 캐릭터의 장인 유저분들이 있어서 정말 결승 경기라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봐도 무방한데, 저 리리 새로운 머리 코스튬인가봐요. 전 처음 보네요 저거는. 하단 긁어주고요. 부상고. 부상고 리리가 좀 더 세게 때릴 수 있는데, 제가 당황하다 보면은 원투가 나갈 수 있어요. 예. 침착하게 그래도 잘 마무리 해줍니다. 리리 키가 근데 드라곤 오프만 하네요. 처음 알았네. 정말 크네. 찍어주고. 되게 보고 막는 사람들도 많은데, 좀 대회 때는 긴장하다 보면 좀 보고 막기 힘들죠. 하단 긁어주고요. 쌍장을 횡으로 피해줬는데 딜캔 없었습니다. 아, 보고 막았죠 이번에. 딜레이 줬지만 히트하지 않았고요. 다 알고 있는 기술이죠. 이제 저 정도 계급 되면은 미타 후딜 주면서 카운터로 노린다는 걸 다들 알고 있죠. 아, 원잽 슬라이딩 마무리. 이 슬라이딩을 했을 때 조금 좋은 점이 상단 중단을 거의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리하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샤인 선수, 와, 역시 횡각이 장난이 아니에요, 리리가. 방금 시계행을 노리고 친 것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냥 살짝 치면, 지금은 노리고 친 건데, 근데 그게 빗나가 버립니다. 역시 역캐릭은 역캐릭이에요. 한번 접어주고. 어, 이러면 벽인데, 여기서 한번 뜨면 끝나는데, 교잡 들어가고요. 심리? 아, 하단으로. 방금 화단이 이제 막았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아주 영리하게 마무리 시켰습니다. 하지만 소보 선수 여기서 쉽게 무너지는 선수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까 저 하단으로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아, 카운터 났죠 이거. 콤보 들어가고요. 저 콤보 성공하죠. 왜? 샤인이기 때문에. 아, 샤인 선수 이렇게 해서 1점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그 복구 방법 한번 잘 찾아보셔가지고 복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복구가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만약에 초기화가 된다 치면 다시 올린다면 끔찍할 것 같아요. 어, 이거 할리퀸 그거네요. 자, 샤인 선수 대 S라인 선수 매치 포인트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리리 키가 진짜 더 성장한 것 같은데. 아, 딜캐 하나하나 다 해주고 있어요 S라인 선수. 이거를 횡으로 피하고 카운터라서 3단까지 다 맞게 되죠. 샤인 선수 여기서 해낼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백대시가 쳐진 상태라서 하단 히트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캐릭들 중에서 진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분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매치예요 지금. 아, 반격기까지 완벽했죠? 한번 심어본 걸로 쓰신 건데 그걸 반격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샤인 선수도. 운영 미스? 뭔가 패턴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깨주고요. 레이지 켜주고 짬발. 와, 딜캐 완벽했어요. 용차를 딜캐가 없을 거다 생각하고 쓴 건데, 와, 리리 저게 확정이라서 되게 월바운드 처음 봤네요 시즌3 와서 리리한테. 와, 반격기 또 들어가고요. 기살. 아, 카운터랑 콤보 되죠? 잘 때리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아, 피가 조금 남겠네요. 심리? 아, 기상킥으로 저렇게 때리면은 아스카가 그 이득기라서 기상심리가 자연스럽게 걸리게 되죠. 깨주고요. 정말 아프게 때려주는 샤인 선수. 근데 좀 보정이 돼서 일반 필드 벽콤보다는 덜 달랐네요. 아, 딜캐가 아니었는데도 2타가 맞았어요. 아, 기원 처풍 다음에 시바이타리까지 때려주고 기살 심리에서. 방금 저게 왜 미야비를 썼냐면 일어나다가 카운터 났을 때를 노리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한 건데 샤인 선수는 개기지 않았어요.
아 하단 막혔죠? 심리? 여기서?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 독이 됐어요 이번에는. 사과인 줄 알았던 이거 물었더니 독사가 된 기복이 패턴 당장 넣어주고. 정말 횡각이 크기 때문에 리리는 저거를 자연스럽게 피해줍니다. 또 이렇게 해서 샤인 선수가 에소라인 팀을 꺾고 2-1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게 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패자조가 있기 때문에 다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됩니까? 자, SSS 선수 대 이 알 수 없는 알파벳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J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탠더 계속 들어가요. 오른 펀치만 계속 날렸어요. 뭔가 이거 싸울 의지가 왜 없어 보이죠 이거? WJ님 이게 무슨 일이죠? 그냥 쉽게 1점을 내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왠지 이 조이스틱 그 버튼 배열을 실수로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판과는 틀리게 아주 공격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아, 이거 말고 또 다른 또 치킨 빵이 또 있나 보네요. 오, 재밌을 것 같네요. 양자 풀어내고 제가 중계 정도는 시간이 남으면 해드릴게요.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제 스틱이 없어요. 따라 때려주고 지금 WJ 선수 집중 안 하면은 바로 1점 뺏기게 생겼어요. 아 이게 공중 모래 뿌리기 맞으면 끝나죠. 자, SSS 선수가 빠르게 1점 가져갑니다. 남자들은 제일 고민하는 게 여자들은 화장품 살 때 고민하고 남자들은 아이디 만들 때 고민하거든요. 저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아닐 줄 알고. 예. 아 예 다. 자 이번 경기는 SSSS 선수 대 악시온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스하시는 유저분이 그 오프라인 대회도 좀 자주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여러 캐릭을 하시는데 대부분 캐릭터 이상의 좀 이해도가 좀 있으세요. 이번에는 기스로 나오시는 걸 처음 보는데 아주 선방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 침착하게 잘 기다렸다가 하단톡으로 마무리. 공진 개인적으로 파란색 코스튬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아 이거 통발을 쓴 건데 타이밍 좋게 반격을 해버렸어요. 아쉽니 걸리지 않았고 한 번 더 반격했지만 아 양잡 들어가죠. 하돌 기스 준마찰이 정말 좋아요. 기술이 2타 막혀도 뭐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기스의 강점은 준마찰, 공중모래 뿌리기 그리고 이렇게 4-4-7까지 기스 기본 기술들이 정말 다 좋아요. 그래서 기는 넣고 됐지만 그래도 일반 그 콤보 기본기들이 다들 좋기 때문에 충분히 기스도 할만합니다. 지금 이미 선방하고 있고요. 악시온 선수는 집중해서 제가 볼 땐 날아가 한번 걸어야 됩니다. 날아가 한번 걸어야 돼요. 날아가 한번 걸면 게임이 조금씩 풀릴 겁니다. 왜냐면 중단 반격까지 나왔다는 거는 하단에 의식을 한 번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건져주면 스크롤 안 되죠. 아 진짜 센스있게 잘 때렸어요. 저게 놈진 유저들만 아는 그건데 스크류가 안 되거든요. 저게 센스 있게 잘 때려주는 악시온 선수. 아 하단이지 막지 못하면 마무리되죠. SS 선수가 올킬을 해내면서 지금 바뀌었네요 아이디가. 자 황금기사 선수 대 스티브 엄마 드림트리 선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지아를 골랐고요. 와 기본 초풍
이렇게 맞아도 이제 콤보가 되죠. 낮은 벽강이라 안 될까봐 그냥 편하게 때린 것 같습니다. 마무리 시켜주고요. 아 방금 앉아서 13 예전 더블 어퍼 기술 한번 써봤습니다. 서포트죠. 아이고 콤보가 아주 박력이 넘치고요. 일단 저는 초풍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아 신스크리로 잘 때려주고요. 아프죠 이제 콤보. 대처 미스. 대초 대초. 지금 스티브 엄마 꿈나무 선수가 당황했어요. 지금 상대방 공격이 좀 은근히 거세가지고. 아우 기상킥으로 먼저 잘 제겨줬습니다. 자자 수업 드림투 선수 전문 특허죠. 웬어퍼 원으로 잘 갈가 먹었어요. 이게 또 니나 저 손 공창각은 이 점프 스테이터스가 있어가지고 하단을 회피하는 게 조금 신기할 정도로 좀 있어요. 여기 아, 콤보 잘 때려주고요. 와 이거 아 콤보 센스 있죠. 상대가 일어날 것 같아서 나락을 쓰신 건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레이지에서 카즈아는 또 레이지 때 데미지가 또 초풍으로 뜨면 완벽하기 때문에 바닥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고 안 일어나니까 계속 아니 이것은 남녀가 어디서 와 레드로 마무리. 황금기사 선수가 먼저 1점을 가져갑니다. 올 SSS 자 황금기사 선수 대 스티브 엄마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계횡초 보셨습니까? 와 아 콤보 좋았는데 이지에서 막혀버렸고요. 와 플래핑 어디까지 가나요 저거. 끝에서 끝까지 데리고 온 스티브 엄마 선수. 와 방금 초풍은 상대가 중단을 내밀었다면 무조건 맞는 거였는데 하단이어서 상당히 피해가 되면서 나갔습니다. 기원. 와 하이킥이 아예 가드가 되지도 않았어요. 여기까지 노려보는 스티브 엄마 일어나지 않으니까 밟았죠. 남자 100% 주고 아 압박 되게 좋은 스티브 엄마 선수 모습입니다. 콤보 미스 좀 아쉽네요. 아 양자 못 풀어내면서 2라운드까지 스티브 엄마 가져갑니다. 일단 그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되게 일단 센 콤보를 넣어주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기원 니나 저 특수 자세가 기원권까지도 피하는 판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원 두 번 기원 운 좋게 잡혔어요. 저게 원래 피해지거든요. 오 스컬을 스컬을 인선풍이 잡아냈어요. 여기서 와 짠발레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인데 그분의 냄새가 조금씩 나는데요. 너무 강력합니다. 아 외초 피해주고요. 기원 에너퍼 와 잘 피했는데 나락은 들어가지 않았고 역시 니나도 여캐릭이다 보니까 나락 회피가 정말 좋아요. 시계을 살짝만 쳐도 기원 아 발사닥으로 마무리되면서 스티브 엄마 선수가 1점 따라갑니다. 자 스티브 엄마 선수 대 버머키사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니차오랑을 잘하실 것 같은 닉네임이신데 진카자마를 골라주셨어요. 군마차로 따라붙고 통발 히트하면서 아 스티버퍼 선수 무빙이 장난이 아니에요. 통발 캔슬 잘해줬고요. 원투 와 카운터라서 원투 포까지 다 맞아줬죠.
여기 밖에서 13DK가 아니죠 이제 하돌이. 아 못 외너퍼 포에 걸리게 걸렸어요. 행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둘 다 한 방이거든요 이제. 한 번만 뜨면 끝인데 와 압박 정말 좋네요. 어떻게 들어갈지. 와 1타 하단 걸고 누워버리는 선택. 저게 왜 무슨 심리냐면 왜 누웠냐면 이제 진 같은 경우는 뻥발이나 통발을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노려보고 쓴 건데 하지만 버먹이상은 다르게 파괴해냅니다. 연자까지는 걸지 않았고 오 자리 바뀌고요.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죠. 하단 저기서 못 나가게 하고 싶겠죠. 이제 스티브 엄마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 긁어줍니다. 여기서 나가지 말라고. 아 짬발로 마무리 시키면서 한 세트 가져가는 스티브 엄마 선수. 아 이거 뜨는데 이렇게 아쉽습니다. 왼잡 못 풀었고요. 밝기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아 이렇게 완벽하죠. 아 왼업 걸리면서 스쿨까지 벽으로 잘 몰아 넣었습니다. 동죽 많은 주업으로 했지만 많은 없었고요. 아 통발 히트하고 하돌까지. 이제 레이자 2 레드 조심해야 되죠. 방금 저기서 이제 손 페링이 저때 써야 됐는데 레드가 나올 때 썼으면은 정말 멋진 그림이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 하이킥 카운트 되면 콤보 되죠. 아 콤보 잘 때려줍니다. 벽까지 가죠. 전장 절도 공전 죽기는 들어가지 않았고. 와 기상킥으로 끊어준 거 정말 멋있었습니다. 안식이 틀어주면서 왼오프 포 들어가고. 이번 판은 버먹이나 선수가 좀 유리해 보이지만 어 레드 그래도 벽광은 안 됐어요. 아 이거 위험하죠. 벽광이 돼버리면서 스티브 엄마 선수가 저기 아이디가 어려워서 예, 롯데택배팀이 방 만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카 선수 대 레카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도 진짜 결승전 경기라고 봐도 무방하죠. 둘 다 한 캐릭터에 너무 정통해 있는 분들이랑 아 영각 들어가려고 했지만 잘 끊어주는 외카 선수. 하단 눌렸어요. 이렇게 되면 아직 모르죠. 와 큰 거 한번 걸어주고. 와 방금 그 반시기로 털리면서 안 맞게 됐지만 2타가 반시기를 잡아줬어요. 연탈이 연각 양이 다 잡죠. 보안 쓰지 말라 이거죠. 연각을 쓰면서. 하지만 샤오유는 공항을 계속 쓸 수밖에 없죠. 기술이 피해지니까. 왜 넘어가나요? 넘어가고 넘어간 후에도 후상황이 좋죠. 샤오유는 아, 먼저 다시 1라운드 따라갑니다. 와 이거 기상기 건져지는 딱 느낌이었는데 거리가 조금 멀었나 봅니다. 아 다리 걸고 추가 살아 있어서 너무 아프죠. 이게 안 앉을 수가 없어요. 앉으면 근데 또 월바운드 당해버리기 때문에 보고막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저게 좀 보고막이 힘들죠. 저 다리 거는 게. 오 잘 뛰었죠 레카 선수. 안전하게 때려주고 사이드 벽 깡대겠죠. 아, 거의 정축이었어요. 최대한 잘 때려준 레카 선수. 공차가 이후에 심리 걸리죠. 아 이거 카운터 나서. 하지만 레카 선수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죠 아마. 와 이거 다 들어가죠. 연살 낮은 벽광 히트된 거 보고 2타까지만 때려주는. 어 이거 레이저 치면 아 벽광은 안 됐고요. 와 진짜 숨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레카 선수. 연각 두 번 세 번 네 번 쓰지 않았어요. 네 번 쓸 것 같았는데 도궁각이 중단을 피하면서 들어가고 벽가죠. 이거는 너무 아프죠 이거. 아 기상킥이 정말 세요. 이 올바운드인데 다행히도 올바운드는 안 됐고요. 아 샤오유가 정말 세네요. 외카 선수가 먼저 1점 가져갑니다. 오늘 은자 선수 처음 보네요.
미시마 도조 맵.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맵이네요. 아 정말 빅매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과 선수 대 은자 선수 매치 포인트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공격은 이미 외과 선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만 근데 고우키이기 때문에 상대가 언제든지 한 방에 피가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게임을 해야 돼요. 신스크류로 벽에서 잘 탈출해주는 은자 선수. 아 밑강발 일단 넘어뜨리고 심리를 걸고 있어요. 길을 조금씩 스쿠핑하면서 피가 다 차버렸어요 이미. 아니 아까 분명히 그 우세했던 외과 선수의 피들 다 어디 갔나요 이거? 한 방인데 둘 다? 와 로우 킥으로 한 라운드 가져갑니다. 또 기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금방 또 기가 두 개 될 것 같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막았나요? 막고 장풍으로 들킬을 했지만 공황이 어림도 없지 하면서 피해주는 모습이었죠. 아 이거 들어가면 은자 선수 웬일로 콤보미스를 냈어요. 콤보미스 정말 안 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첫 콤보 실수. 금방 다시 기가 모이면서 벽입니다. 와 이렇게 되면 마무리되죠. 방금은 거리가 멀어져서 짠파가 좀 맞을 수가 없는 거리였는데도 잘 들어갔습니다. 기가 하나 있는 고우키 언제든지 터트릴 수 있어요. 짠파가 들어가면. 아 들어가 버렸네요. 스크류는 어렵죠. 낮은 벽강인데도 최대한 잘 때려주고. 아 이렇게 완벽했죠 샤오류. 큰 거 한번 노려봤지만 가드에는 은자 선수 잘 참았어요. 아 이거 걸리면 거의 마무리 되겠죠. 여기서 한 번인데 아, 우와 이게 왜 이렇게 되죠? 공중에서 맞았는데 콤보가 돼버리면서 은자 선수가 1점 따라갑니다. SNS에서 녹티스 연구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녹티스로 나오셨네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전략일 수도 있어요. 리리를 당연히 하겠다고 생각해서 녹티스를 하는 전략일 수도 있어요. 또 장풍을 쐈을 경우 시프트를 쏘면은 제 기억에는 시프트가 쉽고 들어가서 이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은자 선수 대 샤인 선수 매치 포인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녹티스네요. 호밍이 깔아주고. 와 이걸 어떻게 막았나요? 녹티스 농력장은 예상하고 막기는 힘든데 되게 잘 막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잡기 피해주자마자 바로 딜해버리고요 샤인 선수. 농력장 데미지가 세졌죠. 아 잡기 들어가면서 벽에서 탈출해주는 은자 선수. 짠파를 예상하고 흘렸어요. 마무리되겠죠 이거는. 창까지 꽂아주면서 한 라운드 먼저 선점에 나가는 샤인 선수. 뭐라 짠파 들어가면 벽까지 가겠죠? 다당 심리 걸죠? 와 이거 카운터랑 콤보 들어가죠? 방금 역가드 노려보려고 했는데 낮은 벽강인 걸 보자마자 역가드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이거 오라 예상하고 간 것 같아요. 오라 예상하고 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진짜 캐릭터를 너무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상대방이 뭘 쓸지도 꾸준히 생각하면서 지금 매치를 이뤄가고 있어요. 아 오라 들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느려서 발동이. 로우킥 다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또 벽까지 데리고 가겠죠? 기가 또 있어서 여기서 심리? 이거 안 일어나면 일으키려고 한 건데 일어났어요. 하단 잘 긁어주고 호밍 깔아주고요. 와 파크 신파크를 정말. 이거 잡기만 아니었으면은 분명히 고우키가 파크가 들어가는 타이밍이었는데 잡기여서 잡혀버렸어요. 방금 파크가 발동된 후에는 잡기가 풀리지 않아서 풀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로우킥 에너포 원 잘 피했는데 딜키는 못해주고요. 녹티스 퀵훅이 계속해서 들어가진 않았고. 아 콤보 미스. 와 이렇게 되면 또 벽 데려가겠죠. 비가 거의 모여가고. 아 역가도 한번 노려보지만 저기술이 일부러 넘어가는 거거든요. 넘어가서 상대방이 역가드가 걸리면 콤보가 들어가서 심은건데 걸리지 않았고요. 기가 하나 있어서 은자 선수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기가 아 정말 기 있는 고기는
데미지가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기원초 쓰기 어렵죠 여러분들. 근데 기원초 데미지 뽑고 싶으면 고혹히 하시는게 정말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려워 보입니다. 아 은자 선수 1점을 가져가면서 먼저 스티브 엄마 꿈나무 선수 다 스티브를 아 저기 뭐야 스티브를 니나를 골랐고요. 자 SSSS 선수 대 스티브 엄마 꿈나무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무한맵이랑 조금 기스가 유리한 듯 감이 좀 보입니다. 장풍 하나 때문에 조금 더 우세해 보여요 무한맵에서는. 짬발 두 번 그냥 막히면 뜨는 기술인데 못 막으면 정말 무섭죠. 리치도 들고 레드를 어깨치기로 밀어버렸어요. 역시 기스의 강력한 어깨는 리나의 레드를 찍어 눌러버립니다. 몇 대 몇인지 한 번만 알려주겠습니까? 자 밀어내주고요. 슬라이딩까지 히트하면서 띠어키까지 들어가고 스티브 엄마 드림트리 선수는 긴장하지 말고 하단을 조금씩 더 간을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단 아쉽고요. 이게 중단 하단 이지인데 이제 보고 못 막으면은 좀 겁날 수밖에 없죠. 저거는 예, 확인했습니다. 3단 콤보 이후에 쌍장 가도시키고 슬라이딩까지 좋았고요. 지금 중단 이지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SSS 선수는. 그래서 그걸 오히려 딱 그 타이밍만 눈치를 챈다면 오히려 기회인데 또 중단이지였죠. 콤보 잘 때리면 끝나겠죠. 이게 기스 콤보가 데미지가 세져가지고 그래서 SS 선수가 먼저 1점을 가져갔습니다. 예예 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딜 가는 거지? 더블 레프킹으로 간다. 자 스티브 엄마 선수 대 SSS 선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중단기 반격기를 심어주고 있는데 아 저게 너무 심다 보니 독이 됐어요. 심지를 지금 이미 파악해버렸죠. 뒤잡고 끝나죠 이거는. 정말 잘 때려버립니다. 스티브 엄마 선수가 정말 노련해요. 이 실제로 생긴 거 보면은 아주 순진무하고 생겼는데 게임할 때는 딴 사람이 돼요 아주. 거의 뭐 갑자기 그 화난 드라이버 마냥 민나로 정말 강력하게 때려버리기 때문에 둘 다 빨개가지고 이거 살짝 커플룩이네요. 아 기마찰 들어가고요. 아 어깨치기로 마무리. 야 진짜 생각이 너무 좋다 보니 피해집니다. 반시계로 피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역시 역캐릭식 그 반시계 시계형은 너무 커서 시원하게 피해버립니다. 자리 바꿔주고요. 일부러 바꾼 거죠. 그냥 두 번 쓴 거 같네요. 이거는 그냥 두 번 쓴 거예요. 자리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스티브 엄마 선수 버릇 중에 같은 기술을 가끔 계속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때려주고요. 넘어가진 않고 아 저기서 잘 빠져나왔지만 짠손으로 잘 들켜줍니다. 거리에 따라서 들켜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아이고 순식간에 스티브 엄마 선수가 1점을 따내주면서 매치 포인트 따라갑니다. 그 벽까지 캐리하는 능력이 둘 다 좋은 캐릭터들이라. 자 스티브 엄마 선수 대 캐로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밍기를 심어주고요. 아 짠손 카운터 내면서 먼저 기를 모으려고 일부러 쓰는 거죠. 저게 고우키들 유저들이 가드를 시켜도 기가 차기 때문에 일부러 기를 수급하기 위함이죠. 아 스컬 오다가 맞았죠. 기억하고요. 하나 긁어주지만 콤보 미스. 이걸 막았어요 심지어. 슬라이딩을 예측하기 힘든데 아 이게 정말 캐로 선수가 이걸 정말 잘해요. 역가드를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뛰어 넘어가면서 역가드 콤보를 넣어주면서 한 라운드 가져갑니다. 기가 거의 두 개거든요. 위험하죠 이러면. 아 스컬 쓰려고 했지만 워낙 점프가 높다 보니 도우키가 아 점프 잘 패했고요. 깡발. 와 이거 안 주면 콤보 들어가서 마무리 될 것 같네요.
아 이렇게 되면 스티브 엄마 선수 멘탈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철권을 하다가 갑자기 DLC를 상대하니까 혼동이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100까지 가면 기 두 개가 되겠죠. 거의 두 개가 다 돼버렸어요. 그냥 찍어버리고 저거 다음 심리를 걸려고 한 건데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심리를 걸 수 없었고요. 아 이게 들어가면 아 잘 막았는데 두 번째 장풍을 피하지 못했어요. 와 이거 거의 무적기죠.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스티브 엄마 선수 여기서 아 짠짠으로 아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고우키가 고우키 유저 입장에서는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철권 유저들 입장에서는 예, 좀 보기 탐탁치 않을 수 있어요. 라운드 1. 자, S라인 팀의 S라인 선수 선봉, 그리고 니나 시스터즈 팀의 스티브 엄마 꿈나무 선봉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머리 끄댕이 싸움이 정말 무섭다고 했다, 누가. 이건 금방금방 피가 점점, 이거 큰 거 맞으면 좀 많이 위험해요. 이거 스크린을 못 시킬 것 같거든요. 아, 와, 일부러 그냥 바닥에 찍고 심리 걸었어요. 바닥댐으로 넣어주는. 센치기 잘 때려주는 꿈나무 선수. 와 이거 카운트하면 콤보 들어가죠. 끝까지 갈 것 같고요. 깨지겠네요 이거. 아 잘 때렸으면 깨졌는데 그건 깨지 못했고. 기사 히트 후에 용차. 상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용차를 쓴 건데 와 스컬 타이밍 예술이었죠. 하지만 S라인 선수 여기서 무너질 선수가 아니에요. 와 드림트리 선수. 제가 처음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심리가 정말 이게 좀 틀리거든요. 같은 구간대에 있는 사람들이랑 너무 공격적이에요. 드림트리 선수 아직 기는 모으지 않았고요. 때려주고 하단 긁고 거의 다 왔거든요. 파크면 벽광대서 방금 걸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왜냐면 바로 때리면은 저게 옆 측면 벽광으로 바로 들어가고 끝나버리는데 일부러 늦게 때려주는 모습까지. 아 센스 있는 모습. 자 S라인 팀의 소버 선수 대 니나 시스터즈 팀의 티버 막 꿈나무 선수 매치 포인트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파크로 이 지금 시작부터 거의 콤보 데미지 뽑아냈어요. 아니 쌍장으로 지금 재미 많이 보는데요. 파크 한 번 더 썼지만 양잡에 빨려 들어갔고. 와 이거 누워서 맞으면 데미지 들어가죠. 와 원투로 마무리. 아 자세 이후에 아 파크 지금 너무 많이 썼어요. 이제 의식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저렇게 계속 쓰면은 좀 복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단 잘 긁어주고 되게 하단을 쓰기 위한 아 하단을 쓰기 위한 열쇠였네요 파크가. 5단계 만든 후에 하단을 쓰고 싶은 그 아 기발한 심리였습니다. 와 횡구 잘 피해줬지만 때리기 어려운 벽 측면 콤보였고. 어 하단 긁어주면 콤보 있죠? 레드? 소모하고요. 원투로 잘 끊어내주는 아 교자 못 풀어내면서 한 라운드 따라가는 소버 선수. 아 횡 오리발 잘 피했는데 감각적으로 잘 피했지만 때리기가 애매했죠. 짬발 때려주고 기상키 누웠어요. 와 거리 조절 완벽하죠 둘 다. 와 저게 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잘 알려주고 신 드라곤 오프라면 갈 수 있어요. 저게 신 드라곤 오프이기 때문에. 코미 깔아주고 슬라이딩 스컬. 와 후속태 후속태 히트율이 아주 좋아요. 와 저거 후속태 노리고 일부러 쓴 건데 9RK를 들어가진 않았고요. 어설트 안 쓰고. 와 진짜 와 너무 숨막혀서 말도 못하고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어설트. 와우 이렇게 완벽하고요. 아 이번에 막혔어요 후속태가. 막히면 뜨죠. 근거리라서 2-1으로 근접 벽광 잘 시켜주는 소버 선수. 이렇게 해서 1-1로 매치 포인트 한 번 더 따라갑니다 소버 선수. 다리가 바뀌었... 아니구나.
자, 소버 선수 대 스티브 엄마 선수. 자, 패자죠.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이제 여기서 지면은 탈락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 딜캐 그래도 해주고요. 웨너퍼 원까지. 어셀트로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와, 딜캐 완벽했죠. 되게 전진성이 있는 딜캐라 벽으로 보내줍니다. 그자 풀어내고요. 아, 벽광 될 뻔했지만 되지 않았고. 어셀트, 어셀트 미스 난 거죠. 어셀트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와, 정말 피하기가 힘드네요. 니나로도 되게 피하려고 계속 그 횡을 친 건데. 와, 진짜 드래곤 오프 상향이 되긴 했네요. 정말 피하기 힘드네요. 스컬 들어가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어셀트로 깔아두고 있었는데 이번엔 막기만 하다가 눈 질러줍니다. 티버만 앞으로 중간으로 압박해서 벽으로 몰아가고 있고. 양자 못 풀어냈고. 아, 나 양자 풀어냈고. 어, 앉았어요. 그니까 그 어설트를 생각하고 먼저 소버 선수가 역으로 어퍼로 역심리를 걸었어요. 영각 스컬 스컬 영각을 생각한 스컬인지 그냥 쓴 건지는. 어, 교자 풀어내고 둘 다 한 방이거든요 거의. 와, 다 따라왔어요. 아, 이거 어퍼면 뜨는 거였는데 그래도 양잡으로 마무리 해냅니다. 정말 쟁쟁합니다. 이게 외나무 다리에 지금 생사가 갈려있어서 그런지 정말 쟁쟁한데요. 하단 긁어주고. 와, 이거 벽 사이드 벽광 안됐고 크로스 카운터. 와, 교잡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잘 풀어내고 있어요. 양잡 그게 상대방을 안 깨끔 유도하는 그게 좀 돼요. 잡기를 계속 쓰면. 와, 바닥댐 넣어주고요. 드리케가 아쉬웠습니다. 아, 파크 둘 다 한 방. 아, 오리발로 마무리. 저게 슬라이딩이랑 이제 뭐 연각 오리발 이게 다 좋거든요 마무리할 때. 소보 선수 조금 무시한데 연각으로 잘 긁어주고 있어요. 연각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안 썼었는데. 와, 이거 뒤로 빠지면서 어퍼 들어가주고요. 벽 콤보 깨주고 최대한 벽으로 날려주고. 아, 시간차 양자 못 풀어내고 낙법을 쳐줬습니다. 연각 달려가서 연각 좋았네요. 카운터. 와, 진짜 둘이 박빙이에요 너무. 와, 잡기 한발 앉았어요 터지로. 오지 말라고 깔아두고 있고. 연각 한번 카운터로 뜨면은 위험하죠. 와, 이거 뒤로 괜히 덤블링으로 빠지다가 맞았고. 오, 이게 뭐죠? 오, 이거 어떻게 되지? 와, 방금은 저는 소버 선수가 어설트를 맞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지만 타임 오브 머레이가 일어나면서. 어, 정말 갓겜이죠. 들어가겠죠? 이게 스노우볼이 이렇게 굴러가면 아직 몰라요. 와, 스컬 연각을 자연스럽게 피해주면서 들어가고 레이지 켜지고. 아직 스티브 엄마 선수가 많이 유리하지만. 아, 이게 카운터로 안 들어가면서 딜캐 해주면서 싸닥션 마무리. 스티브 엄마 선수가 패자조에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외과님이 아니고 샤인님이잖아. 자, 샤인 선수 대 황금기사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압박은 샤인 선수가 이거 벽을 심하게 돌리려다 보니. 아, 벽 공부 좋습니다. 황금기사 선수 나락 걸면 또 벽광이 될 뻔했는데 되지 않았고요. 와, 둘 다 한 방이에요. 와, 레이자츠로. 와, 센스 보세요. 와, 벽광까지 벽에서 심리를 걸다가 상대방이 분명히 움직일 걸 알고 레이자츠를 확실하게 넣어주는 모습. 지원 이렇게 완벽하고요 샤인 선수. 아우, 어퍼 딜캐 확실했죠? 이선풍 깔아주고 횡초. 와,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 고민기 벽에서 나가지 말라 이거죠. 대초
폭 미스 났다. 아, 저 폭, 아, 뜨진 않았고요. 아, 방금 레이자츠 입력을 했는데 프레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아, 레이자츠 정말 좋은 타이밍이 나갔는데. 포밍 깔아주고. 와, 초폭 아까웠고요. 역시 여캐릭을 상대할 때는 진짜 카자유전을 좀 많이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나선 헌막을 1타가 나가버려서 이 들어갑니까 이게? 아, 타수가 멀어져도 역시 미리 레이자스는 고무고무라서 들어가네요. 데미지 똑같아졌어요. 와, 이걸 막았어요. 동절 디케가 은근히 좀 아파서 그냥 디케 잘 해주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황금기사 선수. 와, 퇴세를 시계행으로 패해버리는 딜이 엄청난 시계행각을 자랑하며 하단 막아줬어요. 와, 나라까지 피해주고. 이게 비라서 아까부터 뭐 멋있는 거 지금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미스나고 있어요. 이렇게 살려주면 공기 될 수도 있거든요. 데빌 5대5. 와, 대초. 아, 대초로 마무리를 못 시킬 뻔했지만 마무리해주면서 황금기사 선수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또 매치 포인트죠. 자, 웨카 선수 대 롯데택배 선수. 아, 롯데택배 팀의 황금기사 선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한 샤인 선수를 되게 센스있게 이렇게 다 해주면서 잘 이겨내주는 모습에 지금도 이제 신스크류기를 쓰면서 이제 세게 때리려다 보면 이런 좀 부상사가 나오기도 해요. 카즈야 유저들은 되게 은근히 이제 데미지는 많이 올랐는데 이제 안정성은 많이 없어가지고. 어, 이렇게 때리면 확실히 옛날보다 정말 약해지긴 했네요. 카즈야 바닥 레드가. 아, 공중 레이저 보여주면서 퍼포먼스까지. 와, 더군각 펭고로 잘 피했는데 펭 치다가 공격을 해버려서 생각이 좁혀졌습니다. 아, 월 벽광 되고요. 와, 이게 방금 서프였으면 들어갔을 텐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상단인 걸 알고 일부러 마신 거 쓴 건데 프레임이 못 알았네요. 인서문 깔아주고요. 아, 시계행 잘 돌다가 더블 업으로. 와, 이거 정말 콤보 좋았는데 샤오유가 방금 맞을 때 살짝 그 축이 틀려 있어가지고 부산 1타가 아예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카즈야는 정말 이게 대회 때 센 콤보를 쓰려면 어떻게든 초풍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콤보긴 한데 이게 미스가 나게 되면 리스크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두려울 법도 한데. 아, 스크류 잘 시켜주고요. 미스 나도 찍어주고 밝기까지. 아, 파크 영리하고요. 와, 밝기로 마무리. 이게 뻥발 차면 죽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안 죽을 거 알고 일부러 일어날 때쯤 밝기로 마무리해주는 센스. 와, 방금 마신 건 좋았는데 히트하진 않았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금 기사 선수 인선풍까지. 압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카즈야로 저렇게 여캐릭들한테 공격적으로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거의 다 피해지니까. 근데 축을 맞춰서 지금 잘 공격해주고 있어요. 와, 기원권 카운터가 나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기원초 쓰고 졌으면은 멘탈이 나갈 만도 한데 침착하게 기원초를 참고 잘 때려줬어요. 자, 은자 버스 팀의 레카 선수 그리고 외환자이냐 팀의 SSS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카 선수는 그대로 드라곤 오프 조커 복장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벽이 깨지면서 둘 다 넘어져서 못 때렸네요. SSS 선수는 카즈야로 바꿨습니다. 아, 정말 순식간에 1라운드 가져가는 레카 선수. 기원권. 둘 다 코스튬이 알록달록한 게 뭔가 이게 합이라도 맞추고 나온 듯이 정말 딱 맞네요 둘이. 아, 영각 잘 막았죠?
아 콤보 아쉬웠고요. 카즈야가 이제 서퍼 콤보가 바뀌어서 옛날보다는 조금 데미지가 좀 세지긴 했죠. 시즌 3에 왜냐면 이제 영각을 쓸 때 앉으면은 그 앉지 말라고 뭐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이제 은자 선수도 짠 팔을 맞춰야 되니까. 아 방금 나락이 끌풍 나락으로 나가지고 끌웨이브 나락이랑 시계행이 쉽게 피해졌죠. 와 마신 들어가면 역전 가능해요. 아 이러면 아 피가 많이 없어 죽겠네요. 피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자 SS 선수 카자라 한 라운드 따라갔습니다. 아 영각 잘 막았는데 띄울 수 있는 찬스를 놓치고요. 아 투투를 딜캐 해줬습니다. 이제 거리에 따라 틀려지는 딜캐라. 와 서퍼 해주고 어 시즌2 카즈야인데요 이거. 하지만 잘 때려서 이겼으면 시즌3 다행이죠. 자 마지막까지 며칠 왔습니다. 다 따라왔고요. 이렇게 카즈야가 따라오게 되면 상대방 캐릭터 입장에서는 좀 긴장이 되기 시작해요. 카즈야가 처음에 많이 불리하는데 점점 따라오면은 좀 긴장이 되기 시작해요. 아 잘 막았고요. 아 교작 들어가지 않고. 와 이거 막히면 월바운드죠. 아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이에요. 드라곤 오프에 이번 시즌에 바뀌었지만 이거를 또 따라가서 역전해주는. 와 저는 아까 월바운드 맞았을 때 SSL 선수가 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와 소름입니다. 소점카 킥으로 뛰어서 레이자츠로 마무리해주면서 SSL 선수가 결국 은자 선수를 불러내게 됩니다. 정말 시즌2 때는 카즈야를 저도 하니까 스티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시즌3에도 똑같이 힘들어요. 저는 해보니까. 자 은자 선수 대 외환장이가 팀의 SS 선수 카즈야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포인트인데 벌써부터 와 배꼽 다 맞으니까 절반 이상 날라갔죠. 와 잘 앉았죠 이거. 센스 좋았어요. 콤보가 조금 아쉽습니다. 시즌3인데 옛날 콤보는 좀 약해요. 한 5에서 6 정도 약합니다. 시즌2 콤보가. 그리고 와 나랑 막으면 끝나는 건데 실수했고요. 아이고 은자 선수 양손을 제대로 입력하신 것 같은데 미스가 나면서 뜨지는 못했고요. 레드로 마무리 시켜버리는 SS 선수. 아 6부 4자 시도는 좋았는데 앉지 않았어요. 나락 아 이 탑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콤보 들어가고요. 심리 아 와 역시 은자 선수 고인물이라 저 펜터 신선했는데 통하지 않았죠. 와 기원 두 번 정말 신선하네요. 기원 세 번이었어요. 네 번 와 여기서 레이자츠 정말 신박한데요. 마신 네 번의 레이자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로. 와 카즈야 가끔씩 저렇게 하면 좀 대회 때 먹힐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해주고요. 와 이렇게 못 시켰어요. 저거 디케가 제대로 맞는데 늦었나 봅니다. 와, 살려주고 아 이거 어려운 콤보인데 많이 어려웠지. 마신 히트 해주면서 벽까지 가겠죠. 그걸 깨고 때릴지 안 깨고 때릴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닥댐 넣어줬어요. 아 바닥댐 아니었네요. 아 딜캐 아쉽고. 와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은자 선수가. 대종 이타가 끝까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막았어요. 카즈야 주장 좀 많이 해본 게 티가 납니다. 아 이번엔 딜캐 완벽하게 해주고요. 깨고 벽으로 최대한 몰아준 다음에 마신 딜캐 해주고요. 나라 이타 저거는 좀 안 아프죠. 와 기원권으로 끊었어요. 끝나진 않는데 벽에서 또 카즈야는 몰라요. 여기서 나락을 걸지 안 걸지 나락 쓸 용기가 있었나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나락 쓰기 전에 방금 웨이브 좌정을 쓰고 싶었는데 신달킥이 나갔어요. 입력 미스로. 아 68 방금 아 기원권 시도 좋았는데 카운트 나지 않았고
피콕이 정말 물건이죠. 카자 잡을 때 피콕 입장에서 거의 다온 은자 선수 여기서 또 역전 해내는지 SS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마신을 또 때렸어. 와, 너무 강수를 둡니다 마신. 근데 저기서 이기려면 저런 수밖에 없긴 하죠. 자, 은자 선수가 1대1로 따라갑니다. 어? DLC 마스터 캐롤 선수 이번 판은 다른 캐리고 나왔어요. 또딱 볼까 여기? 잠시만요. 캐롤 선수, 캐롤 선수 미건, 그리고 은자 선수 스티브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무한맵인데 은자 선수가 이미 피를 레이지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어렵죠 콤보가. 저게 이제 시즌3가 되면서 콤보가 많이 어려워져서 그래도 저까지 맞추는 것도 대단한 거죠. 아, 레드를 미리 써버렸어요. 오다가 맞아라는 걸로 쓴 건데 침착하게 잘 맞아준 은자 선수. 와, 이거 또 올 거라고 예상을 미리 하고 있어, 은자 선수. 왜냐면 이제 미건이 그 신기술인 저기술이 좀 날먹이 돼가지고, 근데 올 때 딜레이가 좀 있어요. 피콕 같은 거에 무조건 카운터가 와요. 그러니까 고우키를 버리고 새로운 이제 주캐릭인 전략으로 나온 건데, 오히려 스티브 엄마 선수래. 은자 선수가 다 알고 있었어요. 압박 좋아요. 미건이 이제 할 게 많아져서 근거리 압박이 정말 좋아요. 시즌2랑은 틀립니다. 미건도 이제 먼저 또 한 라운드 따라가는 캐롤 선수. 와, 신기술이죠 스티브. 막히면 뜨는데 데미지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아, 이거 확정이죠. 그거 깔아두고요. 더캔을 하면, 자세히 행하면 여전히 이제 기원 다음 딜캔 없어가지고. 그리고 키쿡이 이제 허치면 후딜이 조금 생겼거든요. 근데 체감 느껴지진 않네요. 신기술. 이건 한번 카운터 나면은 이제 캐로 선수가 이기는 그림이긴 한데 카운터 놔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은자 선수 침착해요. 방금 이득 상황에서 마무리하려고 갔다가 또 참아주는 은자 선수. 보통 여기서 공창각으로 들어가는데 원투로 끊어주면서 은자 선수가 2대0으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패자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캐로 선수랑 황금기 선수 오늘 되게 오늘 딜캐도 완벽하고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어서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택배팀의 황금기사 선수 대 아, 은자 보스팀이 아니죠? 왜 앉아있냐 팀의 SS 선수. 경기가 너무 빨라요. 17초 만에 미리 끝나버렸네요. 이거 수정하다가 끝나버렸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 안 걸었고요. 기원 나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와, 파크. 파크가 발동이 좀 빨랐으면 방귀가 당했을 건데. 와, 진기신멸렬. 상대가 반격기를 쓸 거라는 걸 예측했다는 듯이 진기신멸렬로 마무리해버립니다. 나락 막혔고요. 이러면 벽까지 가죠. 아, 이렇게 깨면 벽 좀 손해죠. 와, 공중 모래 뿌리기에 폭풍을 덮어버리고. 아, 이거는 딜캐는 아니었는데 그 황금기사 선수가 개기다가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아, 벽 깨지고 방금은 웬더퍼 원으로 벽 보내는 게 나았는데 나락. 와, 참았어요. 예상하고 있다가 10 딜레이 캐치. 낮은 벽강이죠. 한 번 더 나락. 마무리됐네요. 확정이죠. 왼발까지. 이렇게 해서 황금기사 선수가 먼저 1점을 가져갑니다. 야, 이거 영원히 동기되는 거 아니냐? 오케이, 말하자마자. 자,
DLC 마스터 캐로 선수 대 황금 기사 선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황금 기사 선수가 되게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로 카제아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몇 가드 걸어보지만 잘 빠져나왔고요. 아, 벽 잘 피해 나오는 황금 기사 선수. 정말 아 이거 딴파가 들어오다가 맞아버렸죠. 나랑 2타까지 들어가면 콤보 들어가죠. 일부러 느리게 때려서 벽까지 보내려는 거였는데 와 외노폭은 앉았어요. 정말 잘 피해나갑니다. 저게 피해나가기가 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아 짱파 들어가면 콤보 들어가죠. 아 콤보 미스 나고요. 하지만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미스가 나도 한 번 더 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보호기가 외너퍼. 아 외너퍼 세 번. 두번 아 밑강발. 아 벽강대죠. 다시 재벽강 시키려는 건데 안 미스 났고요. 와 이게 방금 기상킥으로 때린 거는 정말 철권할 때에는 진짜 완벽한 파이가 맞거든요. 근데 고우키한테 기상킥은 이게 안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걸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캐로 선수가 1대 0으로 먼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 1대 1이죠 이제 매치포인트. 좁은 거리는 좀 보이는데 넓어질수록 그 뒤에 있는 사람이랑 어두워서 거리 조절이 좀 힘들죠. 자 버머 기사 선수 대 캐로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동전 줍기 막았어요. 와 컷킥으로 잘 파이하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아 카운터로 맞았습니다. 하돌 막아주고요. 퇴세 레이지라서 아직 몰라요. 놈지는 또 벽까지 보내서 한 방이기 때문에 에너포포 잘 피해줍니다. 오 통발 히트하고 와 과감하게 길을 풀었어요. 와 판단력 좋았습니다. EX 승료. 밑강발 하지만 버머기사 선수 룩을 보니 어디서 많이 익숙한 룩인데 와 고키 고키가 한번 또 빨려들면은 데미지가 한 번에 확 나오거든요. 이때는 이제 횡을 쳐주면서 조금 피해줘야 되는데 버머기사 선수 오 아 이거 아쉽습니다. 옛날 콤보라서 들어가지 않았죠. 와 벽콤보 시켰고요. 오 신기하게 다 맞았어요. 어 짬바 잘 피하고 와 외너퍼 원 정말 좋은 심리죠. 길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달려가서 외너퍼 원이 절대 판정이라 개기면 맞아야 돼요. 동전까지 들어가고요. 와 이거 자원으로 들켰으면 좀 더 세게 때렸는데 그래도 잘 들켰습니다. 못 때린 것보다 낫죠. 내리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와 이거 안 들어가서 다행이었죠. 아 잘 피했는데 저게 360도를 다 잡습니다. 저 고우키 기술이 360도를 다 잡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잡습니다. 호밍기였어요. 하얀 불은 없지만 호밍기예요. 플레이드죠 거의. 뻥발 카운터 이후에 콤보를 차라리 이제 카운터 났을 때 나가서 왼발로 하면은 좀 콤보 넣으시기도 편할 수도 있어요. 아 이번엔 색다르게 오른발로 심리를 걸었는데 공기 기술이 좀 더 빨랐습니다. 아 역가드 되면 끝나죠. 아 정말 캐로 선수는 정말 잘한 건데 아 이건 은자 버스. 자, 은자 버스 팀 대 메카 선수 대 그리고 왜 앉았냐 팀의 SSS 팀 결승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곽선 그렇게 완벽했죠. 와, 저렇게 때리면 벽강이 되네요. 저 거리에서 저렇게 딱 붙은 데미지였는데 낮은 벽강이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저게 벽강이 돼버리네요. 진짜 다그노프가 많이 좀 벽 콤보도 그렇고 좋아진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아, 컸니? 좋았죠? 미스? 수요를 길게 돌려서 맞아버렸구나. 방금 저 하단 기술도 프레임이 빨라져서 이지가 좀 걸리게끔 이제 한 건데 그래도 잘 막았습니다. SS 선수. 와우. 잘 깨고요. 아, 송아지로 벽까지 보내고 외곽선 심리에 일어나면 맞죠? 요시미츠 유저들은 다 패턴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조금씩. 와, 이거 흘리면 끝나죠? 와, 장난 아닌데요, SS 선수. 자, 캐릭터 저렇게 여러 개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단합니다. 한번 불러주고요. 와, 잡기 피하고, 가불키로 때려버리고. 외곽선 침이 걸리죠? 일어나면 확정이고, 안 일어나면 외곽선 확정이고요. 바뀌어줍니다. 거리가 좁아서 지키겠죠? 연각. 아, 이거 카운터라면 위험해요. 콤보 잘 때리면 끝날 수도 있는데 미스가 나고요. 아, 투잽으로 먼저 패자조에서 1점을 가져가는 SS 선수. 자, 은자 선수 대 SS 선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벌써 몰았어요. 벽에 갈수록 요시미츠가 정말 좋아지거든요. 요시미츠가 벽에서 심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아, 피해주고 뛰으면 끝나죠. 와, 갑자기 만당 모드로 변하면서 SS 선수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거, 이야, 개념 좋게 보셨어요? 센스 장난 아닙니다. 이게 맞고 때릴 수는 없는 거였는데 요시미츠 입장에서 색다르게 들켜버립니다. 요시미츠를 가능했던. 일어나면 안 되고. 아, 이게 벽이 좀 거리가 있어서 뒤로 일어나서 살았거든요. 이자 선수 이번에는 고우키를 꺼냈는데, 아, 뒤로 일어나게 되죠, 이건. 와, 센스 있게 잘 빠져나왔어요. 방금 뒤잡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상대가 낙법 칠 때 이제 SS 선수 입장에서는 수요일로 파괴하려고 했고 은자 선수는 다르게 뒤로 이제 빠져버리면서. 와, 이거 역가드 노려봤지만 안 됐고요. 아, 콤보 미스. 이번에는 가불기 쓰지 않았고요. 와, 파크라서 하단에 카운터 나죠. 외곽선 한 번 더 외곽선 아니고요. 와, 이거는, 와, 뒤로 맞았는데 좀 운이 없었네요. SS 선수 입장에서는 뒤로 맞아가지고. 와, 진짜 오늘 강력합니다. 갑자기 SS 선수 정말 강력합니다. 아, 이거 거의 두 가지 심리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잘 먹히고 있어요. 와, 이거 방금 심리가 왜 더블 어퍼가, 아, 저게 왜 어퍼가 나오냐면 짠파가 기가 있으니까 짠파라고 생각하고 앉을 수밖에 없었죠. 고우키도 저렇게 보면 벽에서 정말 무서워요. 아, 은자 선수 콤보 성공해내면. 아, 오늘 좀 미스가 많습니다. 때려주고요. 하단 긁고. 아, 딜캐가 아쉬웠어요. 지금 딜캐 모른다 생각하고 또 쓴 거였죠, 은자 선수는. 기 생긴 거 알고 완벽하게 대처했죠. 송아지여서 이점을 피해주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세트 초기화 되면서. 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와, 세트 초기화 되면서 다시 이제 이제 서로 2점 따게 되면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SS 선수 대 레카 선수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초기화가 돼서 이제 둘 다
먼저 2점을 가져가는 팀이 우승하게 되겠습니다. 벽에서 잘 빠져나오는 SL 선수. 김치가 저 447이 정말 좋아가지고 벽에서 447을 또 가드시키면 들키도 못해요. 일부러 2타까지만 때렸죠. 와, 거리가 안 돼서 아무것도 안 쓴 것 같아요. 원각으로 마무리. 라운드 2 파이트. 이번엔 좀 침착합니다, 레카는. 아까와는 좀 틀리게 먼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거리가 되면 어컬트가 쓰고 싶죠. 이렇게 세바노프들 좀 고질병인데 거리가 멀어지면은 어컬트가 쓰고 싶은데 잘 참고 있습니다. 아, 밝기는 못 막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았네요 저거를. 라운드 3 파이트. 와, 어설트 다 빼내고. 와, 이번 라운드는 SL 선수가, 아 근데 콤보 실수 때문에 좀 아쉽네요. 근데 레이지가 아니라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보자, 풀어내고 레이지 켜졌지만 잽을 너무 많이 넣었고. 와, 벽걸이 계산 정말 좋았죠. 이렇게 하고 조잡으로 마무리. 진짜 침착했습니다 이번 판은. 이렇게 해서 이제 캐로 선수가 나올 거고요. 자, 결승전 경기, 매치 포인트 경기, 레카 선수 대 캐로 선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코보 너무 아프죠 이거. 저기 데려가면 일단 노릴지도 몰라요 또. 아, 노리진 않았고요. 아니라면 바로 또 저기 있어서. 와, 짠손으로 끊어줬어요. 고기 짠손이 정말 만능이죠. 여기저기 다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점프로 피하고 하고 들어가면 조금 남았네요. 웨너퍼 두 번 정도네요. 강렬 파동으로 피를 깎아주고 여기서. 아, 방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렇게 못 해주고요. 아, 짠손으로 마무리. 와, 미카쿠아를 시계형으로 피해주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아, 여기까지 노려봤지만 벽이 너무 구석이라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절벽감은 좀 멀어서 안 됐고. 정말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됩니다 고우키의 저 선수들은. 강렬 파동 양자 잘 풀어주고요. 캐로 선수 기 거의 두 개예요. 이거 한 번 뜨면 끝날지도 몰라요 레카 선수는. 양자 그리고 이후에 심리 영각 막 영각 맞고.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이게 미스가 떠서 다행이었지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이거는 어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잡기 풀어내고요. 레카 선수가 조금 당황하면 잡기를 쓰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철권 캐릭이었다면 방금 98이 들어갈 법도 했거든요. 하지만 웬걸, 어림도 없지 고우키인 것을 공중에서 다 피해버리겠다 이 말이야. 이거 잠깐 고우키 대 고우키 자존심 대전 가나요? 이거는 졌기 때문에 캐릭터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졌기 때문에. 와, 이거 잘하면 이거 스트리트 파이터 결승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픽 좋아진 스트리트 파이터 경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존심 대결이 되고야 말았어요. 왜 스트리트 파이터인데 맵은 철권인가요? 이거 정말 외래종들 끔찍합니다. 여기서들 왜 그러세요? 정말 고우키의 이제 거의 좀 상위 클래스들의 경기가 되겠네요. 그래도 누가 더 진정한 고우키의 1인자인지 가려내는 경기가 한번 되겠습니다. 밑강발 과감하게 걸어줬어요. 저런 점프 심리는 이미 은자 선수도 다 알고 있어요. 고우키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고우키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거든요. 저렇게 단순하게 오히려 때리면은 고우키 할 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역가드 노려봤지만 오히려 본인이 역가드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조금
아쉬운. 와, 횡으로 피했고요. 땅파 날려주고. 와, 방금 고우키 공창각이 하늘에서 날라올 때 제 반시계로 피해지는 거 알고 살짝만 틀었는데 잘 피했습니다. 은자 선수 1점을 가져갔고요. 으아, 콤보 기가 또 생기고요. 벽까지 가죠. 여기서 역가들을 노릴지 일으킬지 하다가 방금 짠손을 입력을 안하고 일부러 그냥 어플을 누른 거 보면 상대가 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쓰인 것 같아요. 벽까지 가면 아, 벽콤보 실수하고요. 캐롱 선수도 이제 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고우키를 좀 한다 싶으면은 은자 선수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 은자 선수랑 대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부터 정신적으로 조금씩 긴장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하듯이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점프 멀어서 안 들어갔고요. 짬손을 끊어주고 일부러 위로 점프하지 말라고 미리 끊어놓은 거죠. 낮은 벽광 점프 안 썼어요. 일부러 시간차로 상대가 좀 긴장되게끔 좀 타이밍을 꼬아서 점프를 쓰고 싶었는데 잘 개겨줬습니다. 캐롤 선수 아 잡기 들어가고 오씨네 오, 잘 따라가줍니다. 캐롤 선수 아 이거 콤보 오 다행이네요. 길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아 터뜨릴 뻔 했는데 지금 터뜨렸어요. 은재 선수도 지금 많이 생각이 많은 게 보입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콤보 때려서 그냥 때렸을 건데 확실히 좀 침착하게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또 잘하면 끝나겠는데요? 잼 4번 끝났네요 이거. 아 은자 선수가 은자 버스를 타고 은자 관광버스와 함께 은자 버스 승리를 해버리는 은자 선수 축하드립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